너왜 이렇게 락스 냄새가 나냐? 너 보니까 락스? 뭐하고 왔어? 몰라. 나 그냥 왔는데. 방꽃 냄새가 나. 방꽃 냄새 난다고? 저 혹시 잘랐잖아. 너게 아니었어? 가순이에요. 막내들 냄새가. 아니 헉헉거리면서 들어오는 게 이상. 헉헉거린대. 그렇죠. 헉헉거리면서 지금. 가게가 넓어서 그래요. 예. 정말 넓어요 이 가게. 어디서 또 쭈쭈밥 먹고 왔어? 아니야. 감자. 감자. 왕 감자. 항상 이렇게 내년 것까지 봐요. 내년 초까지. 야 너도 여기 뿌염해야겠다. 여기? 어. 아니 언니 이거 그거야 파우더. 무슨 파우더? 그 메이크업 그거를 여기까지 바르는 거야. 거짓말 좀 하지 마. 진짜 봐봐. 아 진짜? 여기까지 발랐다니까. 여기서 흰 머리 좀 보여. 그러니까 메이크업 그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두드리다가 여기까지 바르는 거야. 아니 얼마나 큰 퍼프를 쓰길래. 너 그 저기 이만한 것을 봐야지. 여기까지 두드린 거야 그냥. 어머! 이러고 또. 아니 그럼 닦아야지. 겨를이 없었어. 머리 스타일 바꾸라고요? 근데 저희는 쇼 때문에 머리를 다 길러야 돼서 거의 여기 아가씨들은 다 그냥 긴 생머리를 기르는 쇼 때문에 저희 또 가발을 쓰잖아요. 아브라카타브라 이런 거 할 때 가발 또 망을 써야 될 것 같고 짧으면 불편하더라고. 너 그 샤키라 가발 쓰잖아. 오늘 해봐 오늘 해봐 그러니까 오늘 해봐. 아니, 너 솔로 쇼 할 때 솔로 쇼 할 때 위험해야 되는 맞아, 샤키라 맞아. 머리 의상 공유 안 하죠. 미쳤어. 내가 땅에 묻는다 그랬잖아. 제일 싫어. 저희는 한 번씩 그 얘기 아가씨들끼리. 랑 언니 바자회 한번 열어달라면서. 근데 언니 절대 안 된다.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모은 거야. 이러면서 절대 안 된다. 아니 가끔 산다는 애들이 있는데 너무 싸게 지인 찬스. 난 너 지인 아니야. 미안해. 지인 아니야. 가격 너무 후려쳐.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구하기 힘든 거 아닌가 지금. 컬렉션 다 끝난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얼마 주고 샀는데. 양아치들이야. 저희 오빠 아가씨들은 라온이 바자회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넌 아닐 거 아니니. 저 액세서리 노려봐야죠. 옷은 뭐 안 많아도 액세서리 혹시 모르잖아. 여기 있는 거 새끼손가락 끼면 되니까. 지가 먼저 맞잖아. 선수치네. 맞잖아. 낄 수 있잖아. 새끼손가락도 손가락이라고. 랑언니 드래퀸 하시는 분들은 다 게인 거예요. 맞아. 또 드래킹도 있어요. 그건 레즈비언들이 남장을 해서 남자 노래를 부르죠. 드래킹 공연하시는 아티스트가 계세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있긴 있는데 많이 없어요. 언니 뭐 맨날 뭐 공연해야 되는데 아가씨 안 온다고 이제 겁쳤다며. 나 바빠서 저번 주 랑방 챙겨봤는데. 근데 애들이 너무 부담스러워갖고 이제 다른 아가씨 공연 없었다며. 나 그런 적 없는데? 뭐냐고 했는데? 샤키라 가발이라 쓰구나. 아 진짜 출근하는 택시 안에서 하이야 15분에 들어와 이랬다니까. 뭐 준비하는 거 없어 오늘은. 다음 랑방 때 제가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날먹! 아! 가발이라 써달래. 뭘 써도 뭐 더워 죽겠어. 가발 쓰자. 또 짧은 거랑. No! 아니 가지고 와. 야 가발 쓰고 가면 되는데 그거지 못해. 없단 말이야. 가발 쓰고 나면 땀이 얼마 많이 나오는데. 내가 쓰게 내가. 그 짧은 머리 가발 언니 쓸 거야? 응. 좀 더 가볼게. 자 뭐부터 써볼까요? 자. 뭘 먼저 써볼까요? 금발부터? 알았어. 이게 약간 뮤지컬 백스테이지 같잖아. 이렇게 가발망을 쓰고. 그리고 담배 한 대 피고 있잖아. 아, 관객 많이 왔어? 풀이에요. 스탠바이 준비해 주세요. 내가 언니 그때 이거 언니 썼을 때 그 토크쇼 진행자 누구지? 그 여자분 있잖아. 똑같이 생겼어 진짜. 너무 잘 어울리지? 안녕하세요. 요요 끼로 나온 요요요요 요요요 요. 그래 요거. 요만큼 끼로 나온. 잘 나가는 레즈 언니 같아. 오 예쁘니. 시간 있어? I'm okay. 귀엽다. 너무 잘 어울려. 너가 이거 저거 할 때 쓰는 거지? 아브라카타브라 할 때 이거 쓰는 거야. 랑언니 80. 80 되면 그. 해도 너무 이쁘지. 너무 세련이지. Like a virgin. 내가 왜 덥지? 아워.
왜 내가 왜 덥지? 내가 걷고 왔잖아. 아니 그거 걷는데 뭐가 이리 가게가 넓다니까요. 저희 가게 200평 넘어요. 아. 넌 먹어. 어? 나 가발 쓸게. 아... 와 언니 카리스마 어쩔 거야. 근데 오늘 메이크업이 너무 찰떡이다, 그죠? 이게 완전 저기 윤신의 태워도 자 델마 켈리예요. 시카고 보셨죠? 시카고. 홍진경 신신의 난리가 났어 지금. 세상 안녕 지금.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반친다. 와 꼬리꼬리 아마 이걸 거야. 이 가발을 써 꼬리꼬리. 저도 써볼까요? 이 망, 망조 알았어. 머리끈도 아니 머리 길어가지고 끊었으면 안 돼. 묶어 댕겨야지. 근데 준비 안 하고 진짜로 뭐. 아니 딱 언니 줄 거면 생각했지. 근데 또 써보시라고 하니까 좀 뒤로 써줄래? 노희영 대표님 아니 저기 어떤 CJ 거야? 노희영 대표님 아니세요? 진행시켜! 이번 프로젝트 진행시켜 얘들아. 아니 이게 언니가 쓸 때는 수시 많아보는데 내가 쓰니까 수시 없네. 너 만나보고 싶었어요. 저희 CJ는 사회기업으로서 사랑짱이라고. 아 추성훈 씨 그 따님분 미친 소래. 됐어. 이거 완전 그 검정 고무신이잖아. 야 너무 귀엽다. 그 검정 고무신이잖아. 맛있다. 가발 소리 재밌네요. 어머 이거는 어머 너 느낌 있다 언니. 느낌 있어. 이렇게 바람 그 뭔 그 옛날 그 트럼프 아이가 미국 80년대 헤어 이런 느낌이다. 트럼프구만. 트럼프네. 딱이 소녀라. 이렇게 재밌는데 좋아요 안 누를 거야?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 지금 마르코부터 해갖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좋아요 안 누를 거야? 아까 이게 마르코야? 어 마르코는 9살. 나 무슨 아 남자 아이돌 아니? 맞네. 야 이거 진짜 숨 많아. 잘생겼다 이렇게 끼니까 또 이게 착 내려서 끼니까 잘생겼다 언니. 오 와우 진짜 껄렁껄렁해 보인다. 진짜 일 안 하고 와야지. 잉여의 삶을 살 것 같아. 여자 등골 빼먹고 헤운델레지 이래야 돼. 척기라뇨 김구태님. 좀만 더 올렸어 봐. 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고. 손 잡지만 이렇게 하면 근데 좋아요 안 누를거야. 아. 썰 풀어주세요. 라떼는 어떤 썰을 풀어드릴까요?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딱 10년 전 정도 될 거야. 그때가 드래키리나 말도 유명하지도 않았었고 쇼 쓸 데가 없었을 때야.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도 그 전에는 홀딱쇼를 했잖아. 맞아요. 근데 내가 나 같은 쇼가 이제 먹히기 트렌드가 되고 나도 이런 데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지. 옛날에 쇼하면 무조건 벗었어야 돼. 맞아. 그냥 립싱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무슨 노래든 틀어놓고 걷고 다리 벌렸다가 허리 세웠다가 그거 알죠 그거. 그 옛날 손님들이 좀 무식했던 게 뭐냐면 벗은 거를 본을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몸에 붙이고 몸에 이런 부위를 터치하고 이런 걸로 만족을 했던 시대야 그때. 슬펐어. 맞아. 나는 그런 걸 안 했지. 그렇으니까 많이 욕도 먹고 설 무대가 그냥 행사나 이런 데밖에 없었어요 저는. 근데 지금 넷플릭스에 드래킨들이 나오고
너무너무 나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 가게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건전하면서 이렇게 재밌고 퀄리티 높은 쇼를 봐서 너무 좋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옛날부터 다니던 사람들은 이게 끝이야. 더 안 봐서? 뭐 없어 뒤에? 이게 끝이야? 쇼가 왜 이래? 이런 사람들 아직도 있어.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안 벗으면 쇼가 아니지? 막 이러면. 지금 트렌드다. 세상에 카메라가 여기저기 있는데 어떻게 홀딱쇼를 해? 말해. 이제 섹시쇼 정도는 만들 수 있지. 가발. 아니 진짜 제 머리예요. 미용실 갔다 왔어요. 앞머리 잘랐어. 저는 하루 새 백발이 돼가지고 지금. 쇼걸로서 큰 획을 그은 게 아니라 그냥 한 우물만 파고 기다린 거예요. 힘들 때도 많았어. 무대가 없을 때도 많았고. 그리고 립싱크라는 게 너무 멋있어. 언니 너무 잘했어요. 그러다가 립싱크해요 하면 아유. 그렇지 뭐. 약간 이런 게 아니네. 나는 이 립싱크도 약간 아트로 만들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약간 립싱크가 그런 게 있어. 나 앤디 워홀이라. Hey, where is my banana? Hey. 뭐 언니가 가본 최고의 무대와 최악의 무대. 최고의 무대는 제일 관중이 많았던 게 5만 명 코엑스에서 공연한 거였어. 무슨 무대였어요? 거기에 이주일 씨 무대였어요. 이주일 쇼에 언니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5만 명 앞에서 해보고 또 백지영 씨 콘서트에서도 해보고 엄정화 씨, 이유리 씨 다 기억에 남지. 최악의 무대. 최악의 무대는 보수무지에서 2시에 해가 쨍쨍거리는데 힐이 막 무대도 없어. 한강 보수무지. 거기 잔디밭이잖아. 힐이 막 박혀 가는데 막 어머. 나는 뭐 입금만 되면 쇼하니까. 소속사가 있던 건 소속사가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소속사가 있을 때 그런 이상한 쇼들을 많이 잡는 거. 뭐 워커힐 쇼, 무슨 뭐 자동차 런칭 파티. 그러니까 들어오는 공연 다 잡은 거지. 잡은 거지. 그래블 행사가 다 있구나 진짜. 너는 뭐가 제일 힘들고 뭐가 제일 좋았어? 힘들 때야 뭐 일자리 없을 때가 힘들지. 일자리 왜 없어? 일자리가 저희는 다 소개소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잠깐 그만두고 잘 맞춰서 들어오면 너무 다행인데 없을 때는 또 한없이 없고 들어올 때는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전 딱히 그렇게 힘든 적은 없었던 건데 반려동물 죽었을 때 천사 구름다리 건넜을 때 그때 너무 힘들었어. 번아웃도 오고 막. 나 어떡해. 난 요즘 사실 무서워. 동물들이 살아도 한정 나이가 있잖아. 너무 슬프지 사실.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맘처럼 안 돼.